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광화문, 사실 여기 종로 2가이죠. 제 옛날 stomping grounds, 제가 옛날에 자주 다녔던 장소, 영어로 my old stomping ground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YBM에서 한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 연대에서 운영되는 학원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한국에 와서 여기부터 다녔습니다. So my old stomping ground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지난번에 제 티 보여드리면서 자랑했잖아요. 네, 한국어로 그런 행동은 엎드려 절박기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거 좋지, 나 좋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어로 fishing for compliments이라고 합니다. fishing for compliments. compliment, 칭찬이잖아요. 칭찬의 말. 그리고 칭찬 낚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밌죠? So I was fishing for compliments about my t-shirt. 그리고 praise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praise라는 말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는 그 용법으로 쓰면은 아주 문어체 같아요. 연설할 때 praise, 칭찬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데 평상시에 compliment이라는 말 훨씬 많이 쓰고 교회에 가서 하느님 앞에서 하는 승배는 praise이라고 합니다. 구어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케이, 오늘의 표현은 뭐뭐 치고는 있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인 치고는 한국어 잘한다. So 칭찬이기는 한데 제한적 칭찬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잘한다 보다 외국인 치고는 잘한다고 하면은 조금 강도 조금 더 낮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qualified statemen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아, 근데 for a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So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 가지고 옮기면은 for an American 또는 for someone from the US, he speaks Korean well.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다른 예문 하나 볼까요? 아, 뭐지? 국민학교만 왜 자꾸 생각나죠?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국민학교라고 안 하죠? 초등학교. 초등학생 치고는 어휘력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vocabulary라고 합니다. 어휘력. 아,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 an elementary schooler, his vocabulary is amazing, is incredibl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elementary schooler, middle schooler, high schooler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university schooler는 없어요. 고등학교까지만. So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죠. Okay, so for a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So 그리고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외국인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국악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미국인 친구 뭐 정악, 소악, 아악 그리고 중중모리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미국 사람 치고는 국악 엄청 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국악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for an American, his knowledg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s astounding.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for a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So for an elementary schooler, his knowledge of Korean politics is amazing. 그렇게 쓰시면 돼요. So 쉽죠? 그리고 무엇이든 무슨 부류이든 무슨 범주든 앞에 for a 뭐뭐라고 하시면 돼요. So for an American, his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한자, is incredible. 뭐 그렇게 쓰시면 돼요. So 다 가능합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shot in my old stomping grounds of 종로.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